장자는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말했대요. 장자가 말하는 잘 놀다 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가 지은 소유유편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어요. 소유유는 넓게 탁 트인 장자의 자유로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곳 저곳 목적 없이 거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움을 소유라고 해요. 산책이나 소풍을 즐기듯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그것이 잘 놀다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한 시간 안에 머물러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죽고 없어져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자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아내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원래 삶이란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요. 삶만 없었던 게 아니라 형체도 없었고 영혼이라고 불릴 만한 것도 없었다고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 삶이 되었듯 삶이 변해 죽음이 된 것이죠. 이건 우리가 가진 본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니 아내의 죽음에 슬퍼해 곡소리를 낸다면 자연이라는 거대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요. 이처럼 장자는 모든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갈망합니다. 부나 명예, 아름다움 등 상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는 것. 이 자유로운 삶이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에서 동양 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손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상대적인 가치로부터 도피해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한 도가 철학자 장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도가 철학자는 우주의 근원, 도와 도의 작용, 덕, 도와 덕을 논하는 철학자들로 무위 자연을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노자와 장자가 있어 노장 사상 혹은 노장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도가 철학은 공자, 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유가 철학의 내용과 반대되는 입장을 논의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장자는 기원전 369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경에 사망해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동시대를 살았지만 주장한 내용은 정반대인데요. 유가 철학자 맹자와는 또 다른 장자의 사상을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자는 현실을 뛰어넘은 초현실적 비유를 자주 사용해요. 마치 우리에게 사고의 확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성적 사유의 한계를 벗어날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 나타냅니다. 소유에 등장하는 한 편의 예시를 살펴보죠. 북해에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아요. 이 물고기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 물고기는 커서 새로 변하는데요. 새의 이름은 붕입니다. 이 새는 등이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이 엄청 커요. 새가 한 번 이동할 때는 3천리나 되는 물결을 치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를 날아 올라가서 반년이 지난 후에 내려와 쉰다고 전해져요. 새가 그만큼 높이 날아 멀리 갈 수 있는 건 그만큼 거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그 새를 막지 못하죠. 그런데 작은 수풀에 사는 참새와 비둘기가 장공을 나는 대붕을 목격해요. 그러더니 비웃으며 말하죠. 우리는 힘써 날아가 작은 나무 위에 멈추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나뭇가지 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날아 멀리 남해로 갈까? 가까운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하루 먹을 끼니 정도만 고민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먼 길을 모험하려는 사람은 미리 여러 상황을 계획해야 해요. 먹을 것부터 입을 것, 어느 길이 안전하고 빠를지요.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등등 여러 고민이 동반되겠지만 누구보다 성장해 돌아오게 될 거예요. 많은 걸 배우고 돌아오겠죠. 참새나 비둘기 같은 사람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비난할지라도요. 그래서 장자는 참새나 비둘기가 어떻게 대붕을 뜻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혹시 참새나 비둘기가 무지하고 불행한 존재로 보이시나요? 대붕처럼 창천을 날아 먼 곳까지 자유롭게 날 수 없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참새나 비둘기가 대붕에 비해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붕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은 잘못된 것이지만요.
참새나 비둘기도 자신들의 작은 세계에서 충분히 즐겁고 유익하게 살아갑니다. 종종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적은 먹이로도 충분히 배부르니까요. 참새나 비둘기가 대붕의 뜻을 다 모를 수 있는 것처럼 대붕 역시 마찬가지로 참새와 비둘기의 뜻을 모를 수도 있죠. 정말 큰 것과 정말 작은 것. 장자는 사유의 초현실성을 대붕과 참새 등 상징을 통해 드러내요. 현실을 벗어난 상징을 통해 인간의 참된 행복인 자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해보고자 한 것이죠. 인간의 행복을 현실적인 세계가 추구하는 실용성에서 벗어나 찾고자 한 거예요. 실용성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장자는 이런 상대적인 가치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대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탈출하는 걸 목적으로 한 것이죠. 장자는 과장된 표현들을 즐겨 사용해요.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와 새뿐만 아니라 천년 넘게 사는 나무를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곰팡이는 햇빛을 보면 얼마 안 가 죽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을 알지 못해요. 봄에 태어나 여름에 죽는 벌레는 1년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죠. 반면 명령이라는 나무는 봄이 500년, 가을이 500년이고 대춘이라는 나무는 봄이 800년, 가을이 800년이에요. 팽조는 700년이나 장수한 인간인데 그로 인해 명성이 자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팽조처럼 장수할 것을 마음먹죠. 하지만 명령이나 대춘이라는 나무에 비하면 팽조마저 찰나의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곰팡이는 벌레의 삶을 흠모하고 벌레는 인간의 삶을 흠모하는 것처럼 삶 또한 상대적이지 않을 수 없네요. 지나치게 큰 물고기와 새, 엄청나게 오래 사는 나무 등은 모두 이성이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 장자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 제한된 경험과 이성의 사유로는 진정한 자유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장자의 과장법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가 만드는 절대성이나 전체성을 파괴하는 시도입니다. 이성의 제한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사유의 표현이죠. 장자가 표현한 허구의 세계는 사실과 경험의 세계에서 도피하는 언어유희입니다. 모든 객관적 규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초현실적 요구가 담겨져 있죠. 장자는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해요. 장자가 부정한 상대적인 것은 주관적인 가치 문제로 한정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의 주관적인 가치 문제나 견해는 모두 자기라는 일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관점은 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연필이나 책상은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음이죠.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생명이 태어난 순간 죽음이 함께합니다. 700년이나 장수한 팽조는 평범한 인간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천년을 넘게 사는 나무의 입장에서 팽조는 찰나를 살다 간 서글픈 존재죠. 장자는 나라는 주관성을 탈피해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관조할 것을 권유합니다. 아내가 죽자 본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연으로 되돌아간 것에 북치고 노래한 것처럼요. 자연이라는 무한의 경지에서 세상을 관조하면 주관적인 대소, 장단, 미추의 분멸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관조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자기라는 이름의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이때 비로소 상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도 상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도덕적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했죠. 사람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자와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은 비슷해 보입니다. 장자도 또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본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주의로부터 이어지는 생각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언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주관성을 탈피해서 세상을 관조하라는 입장으로 나아갔죠. 세상을 관조적으로 보는 태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디오게네스와 무척 닮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나무로 만든 통 속에서 혼자 살았는데요. 가진 것이라고는 옷 한 벌과 물컵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가 혀로 물을 마시는 걸 보고 잠깐 그러고 보니 물컵도 필요 없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물컵마저도 갖다 버렸다고 하죠.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찾아올 정도니까 나름 유명인사였나 보죠. 디오게네스가 햇볕에 앉아서 따뜻하니 졸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고 했답니다. 그따위 부와 명예, 권력,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사회적 관습 때문에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장자의 생각과 비슷해 보입니다. 장자는 목적 없이 거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소유유를 강조했고 모든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갈망했죠. 부, 명예, 아름다움 등의 상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네가 가진 부와 명예 그런 거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자는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고 이것을 디오게네스식 삶의 태도로 실천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자는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속에서 장자는 나비가 되어 이곳저곳 날아다녔다고 해요. 너무나 선명하고 즐거운 꿈이었죠. 그래서 잠에서 깬 순간 내가 장자인지 나비인지 헷갈렸다고 해요. 장자가 나비의 꿈을 꿨는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꿨는지요. 호전몽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일화는 장자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를 무라라고 한다. 라는 말로 마무리돼요. 우화 속 장자와 나비는 구분 가능한 존재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나와 나 외의 다른 것, 자타로 구분되죠. 하지만 상대주의적 관점을 탈피하고자 하는 장자가 자타의 구분, 나와 나비를 구분하고자 했을까요? 무라는 나라는 개별적 개체를 뛰어넘는 절대 해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장자는 호전몽을 통해 자신이 참된 실제적 존재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자신이 참이라고 믿던 현실이 사실은 꿈처럼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꿈을 통해 객관적 실제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장자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 개인의 행복을 위한 자유로운 유희를 제시했습니다. 장자에게 자유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론 현실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론 언어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거죠.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상대적인 인식과 언어에서 벗어날 용기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